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주의 재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아, 오늘 좀 추워? 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아, 오늘은 닭볶음탕이랑, 그 원래 누룽지 이제 올해 판 가게인데, 또 닭볶음탕이 유명해가지고, 또 음식점 이름도 그냥 나이스 하는 곳입니다. 엄청나네. 추우니까 따뜻한 국물에 또 술 한잔 하려고 나왔습니다. 나이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저희 닭도리탕 한 마리랑요. 네. 네, 누룽지 하나 주세요. 저기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수고하시나요? 네. 네. 자, 한 잔. 와, 진짜? 와, 나왔다. 네. 빨리 나오네. 조리돼서 나왔거든요. 네. 약불로 하시고 드시면 돼요. 다 조리돼서 네. 나왔어요. 네. 딱 한 잔 멋있자마자 나오네. 아, 우리 역시 누룽지 전문점인데 닭볶음탕이 10분도 안 돼서 빨리 나옵니다.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나왔으니까 바로 먹어보면 되겠네. 닭다리는 우리 재강이한테. 아, 땡큐. 자, 먹겠습니다. 아, 감자. 감자 우리 전피 좋아하니까. 사랑하지, 감자. 아, 속에 그거 뭐야? 메뚜기 튀김. 아, 씨, 메뚜기, 씨. 진짜 다 익혀서 나왔네. 아, 그래? 야채도? 아,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국물이 땡겨. 맞아. 이따가 누룽지 나오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저, 이건 딱 먹자마자 느낌이 그냥 바로 소주다, 소주. 아, 진짜? 나는 나 치즈 좋아하는데 참치 고등어거든. 고등어예요? 노르웨이 고등어 자갈이야. 야, 누가 봐도 고등어 아니냐? 참치인 줄 알았어. 자, 이제 여기가 누룽지 전문점이니까 같이 누룽지가 또 소주에 기가 막히지. 아, 기가 막혀. 연기. 그 사우나인가? 자, 우리 재광이가 얘기한 삼치 고등어. 노르웨이산. 자, 어쨌든 맥주 시킨 게 있으니까 소맥은 먹어야겠어, 나는. 왜? 고등어. 아니, 이제 뭐, 삼치 뭐야? 나 좋아한다 그랬는데. 자, 알았으니까. 누룽지는 누룽지가 나왔으니까 이래서 앞접시를 두 개씩 주시는구나. 그걸 주셨구나. 누룽지는 또 뭐야? 또 있죠. 아, 파김치. 파김치. 약간 남도 스타일이야. 그치? 여기가 누룽지 가격이 좀 있는 게 누룽지 시켜야 고등어랑 반찬이 이 반찬이? 응, 고등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누룽지 시켜야 돼. 그치, 고등어. 나 준 줄 알았는데. 아, 소주네. 이건 소주다. 아, 고등어. 더워. 그냥 이런 거 뼈네. 감자 하나 먹어. 응? 감자 좋아하지? 너무 좋아하지. 주종변경. 그리고 이게, 그리고 이게 당. 당이 없잖아. 당이 없다, 이거 넣어도. 자, 그럼 이제 또 한 잔. 맥주 나머지 몇 잔 그냥 다 먹겠어.
나랑 청가랑 누룽지 있잖아. 계속 추가로 시키고 소주 한 8병 먹은 기억이 있거든 예전에. 그 뭐야? 그 전집. 맞아 맞아. 둘이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 술집이 누룽지가 5천 원인가. 맞아. 근데 막 이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고. 맞아. 그러니까 술집이니까. 사이드 메뉴인 거야. 근데 메인 안주가 뭐 15,000 원이잖아. 누룽지 값이 3만 5천 원. 그치. 그치, 누룽지 값이. 개멍이 나죠. 근데 누룽지에 진짜 술 개멍. 어. 너무 많이 먹었어. 나 소주 같은데 누룽지에 잘 들어가. 이게 좀 따뜻한 그런 거랑 좀 어울리더라고. 속이 편해. 완벽한 그 탄수화물의 조합. 아, 맞아, 맞아. 맛있는 김치만 있거나 아니면은 무말랭이. 이런 거 있으면 끝이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나는 개인적으로. 나 원래 생선 이런 거 좀 안 좋아했는데 청가 만나갖고 내가 생선을 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원래 난 육식파거든. 이 야채 엄청 먹잖아. 그래서 고기 먹을 때도 그 야채 쌈 싸먹는 거 있지. 그것도 잘 안 싸먹었어. 쌈도. 근데 원래 그 쌈이 고기를 먹어도 돼, 쌈 싸먹는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쌈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기가 맛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쌈은 뭐에다 싸먹어도 맛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고기가 들어왔을 뿐이지. 뭐든. 주가 고기니까. 맞아. 고기를 먹으면 쌈 싸먹어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을 좀 바꿔보면 모든 쌈은 다 맛있는 거야. 맞네. 그 쌈에다가 아, 뭘 넣을까? 오늘은 고기를 넣는 거고. 너 돈가스 쌈에 싸먹어도 맛있다. 진짜? 전라도 광주는 튀김을 쌈에 싸먹어. 전라도에서 상추 튀김 이런 게 있잖아. 상추 튀김 상추 튀기는 게 아니야. 상추에다 튀김을 싸먹어. 얘기 딱 듣고 상추를 튀긴다고? 전라도 얘기하니까 우리 엄마 그 얘기가 있어. 네. 전라도에서 원래 그 빠구리가 빠구리가 원래 그치? 그 섹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속어? 뭐 이런 걸로 쓰잖아. 그치? 많이 쓰지. 근데 우리 엄마 그러는 거야. 전라도에서는 빠구리가 땡땡이었대. 엄마 학창시절 때 그 뭐야 학교 그 땡땡이 칠 때 땡땡이 친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난 빠구리가 땡땡인 줄 알았지. 근데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그때 이제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야 되는데 내가 뭐 학교 친구들하고 놀다가 못 간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틀렸다. 그냥 뒤에 뒷수업에 들어가야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학원에서 엄마한테 전화. 아 어머님한테 특별히 또 그날따라 원장님이 전화를 한 거야. 근데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겠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종현이가 학원 안 와서 전화를 했다.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엄마가 이제 그때 일하실 때 우리 종현이가 학원 안 갔어요? 근데 이 새끼가 또 어디서 빠구리를 뜨고 있는지. 그러니까 원장님이 놀랐겠는데 귀를 의심했을 거 아니야. 중1인데 그치 중1인데 그러니까 네? 이런 거 같아. 종현이 빠구리 많이 뜨냐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건 제가 막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원장님이 부랴부랴 끊으려고 하니까 우리 엄마도 안 되겠다고 내가 삐삐 쳐보겠다고. 그 당시 삐삐잖아. 삐삐 와서 이제 공전화 가서 아 학원 안 갔다 또 연락 안 나온다 하다가 딱 들었지. 야 이 개새끼야 너 어디서 빠구리 들고 있냐고 해서 아 걸렸다. 나는 좀 그치.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나 빨리 가야겠다 하고 이제 갔어 학원을. 학원 딱 가는데 원장님이 너 자꾸 원장실로 세워라. 이건 개인 상담이지. 응. 근데 원장님이 그러는 거야. 너 빠구리 뜨고 다니냐. 그래서 아니 자주는 아닌데. 아 그치? 자주는 아니지. 오늘은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어쩔 수가 없었어. 그냥 말하지. 근데 이거 원장님도 지금 네가 지금 빠구리 뜨고 말을 막 더듬는 거야. 그때 알게 된 거야. 아, 그.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지. 엄마, 빠구리가 땡땡이가 아니라 그거를 했대. 엄마가 무슨 소리냐고. 아. 전라도에서 막. 그치.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이제 오빠. 그러니까 큰 삼촌한테 전화해서. 여쭤보셨구나. 물어봤는데, 그 삼촌이 얘기를 해준 거야. 그게 아니다. 그 우리 엄마 그 후로 원장님 전화하면 전화 안 받죠. 재밌어하는 거지. 새로 맞아. 뭐 당이 없다니까. 그지? 귀형이면 그치. 뭐라도 하나 죽인 게 아자. 새로가한테 잘 나가네. 그러네. 아 닭다리 내가 먹을게. 아 근데 닭볶음탕 추울 때 보니까 맛있다. 맛있어. 볶음밥 몇 개 하면 되나? 3개?
옛날에 통영마트 가져가던 데 있잖아. 제가 그냥 숨었는데 제가 막 20대 초반이니까 띵동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말로 띵동 그랬더니 왔잖아. 육성으로. 아 진짜로? 응. 자기네 집이 띵동이 없는데 근데 알바가 왔어. 왔어?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밥 나왔으니까 그 멘트 기다려. 응. 아. 소주 한 병 뚝 딱이겠는데? 뭐 이런 거 금방 먹지. 나머지는 전 PD랑 같이 오케이, 편하게 오케이. 먹게. 오늘도 이제 이거 막장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이거 어디 가면 새로 달라고 하겠네.